경남도 대변인 김명섭입니다. 어제 17시 대비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지난 토요일 거창군 웅양명 관련 확진자 1명 발생 이후 어제 일요일 확진자 발생이 없었습니다. 확진자가 없는 날은 2월 20일 경남도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7일 만입니다. 현재 도내 확진자는 총 79명입니다. 퇴원자는 총 9명입니다. 마산의료원에 입원 중이던 49번 확진자가 완치되어 어젯밤 9시경 퇴원하였습니다. 치료에 협조해주신 확진자께 그리고 애써주신 의료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경남도의 확진자 79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 확진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창원 20명, 거창 19명, 창녕 9명, 합천 8명, 김해 6명 등 총 79명입니다. 도내 확진자 79명 중 9명은 완치되어 퇴원하였으며 현재 70명이 입원 중에 있습니다. 입원 병원별로 분류하면 마산의료원 57명, 양산 부산대병원 7명, 진주 경상대병원 3명, 창원 경상대병원 3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입원 환자 70명 중 중증 환자는 73번 확진자 1명이고 나머지 69명의 확진자는 경증입니다. 건강 상태는 현재 양호한 편입니다. 경남 확진자 79명의 감염 경로를 분류하면 신천지 교회 관련 29명, 대구 경북 관련 13명, 대한예수교 침례회 거창교회 관련 10명, 거창 웅양면 관련 8명, 한마음병원 관련 7명, 창녕 동전 노래방 관련 7명, 부산 온천교회 2명, 해외여행 1명, 감염 경로 조사 중 1명, 불명 1명입니다. 현재 167명의 대구 지역 확진자가 도내병원 병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립마산병원에 102명, 창원병원에 57명, 양산부산대병원에 4명, 진주경상대병원에 2명, 창원경상대병원에 1명, 마산의료원에 1명입니다. 이 가운데 중증 환자는 진주경상대병원과 창원경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7명입니다. 마산의료원에는 거창 웅양면 관련 경북 김천시 확진자 1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상황입니다. 먼저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조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전담 공무원 346명을 투입해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에 대한 능동감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능동감시를 통해 찾은 유증상자는 총 315명입니다. 음성 300명, 검사 진행 중 1명, 검사 예정 14명입니다. 신도 가족 중 미성년자는 1739명을 파악하였고 이 중 유증상자는 5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증상자 5명 중 4명은 음성이고 1명은 검사 예정입니다. 신천지 교회와 시설 폐쇄는 3월 22일 일요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무증상자 모니터링은 당초 3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시설 폐쇄 연장에 따라 3월 22일까지 모니터링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고위험군 직업군은 141명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무증상입니다. 1대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집중 관리 중에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 폐쇄 지속 여부는 시군에서 매일 확인하고 있으며 경찰의 순찰과 감시 활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소재, 확진자 동선 파악 등을 위해 경남경찰청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함께 애써주시는 경남경찰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거창군 웅양면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웅양면 확진자는 현재 8명이고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두개 마을 236명과
인근 마을 4개 주민 29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171명을 검사하였고 김천시 이관 확진자 1명을 제외한 확진자는 3명, 음성은 151명입니다. 확진자는 기존 경남 80, 81, 82번 확진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경남 82번 확진자 이후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주민들께 자가격리에 준하는 외출 자제 요청을 드리고 있고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영군 동전 노래방 관련 추가 사항입니다. 창영군 동전 노래방 관련 확진자는 총 7명입니다. 주말 동안 새로운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2월 15일부터 25일까지 노래방을 방문한 사람은 모두 279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10명입니다. 노래방 방문자와 접촉자는 총 389명으로 이 중 321명을 검사하였고 양성 4명, 음성 315명, 검사 중 2명입니다. 음성 4명은 기존 확진자입니다. 동전 노래방을 다녀온 미신고자는 창영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과 방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창영 동전 노래방 관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금요일 오전 8시 이후 거창 웅양면은 지난 토요일 오전 10시 이후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초기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와 검사 대상자 범위를 조기에 폭넓게 잡았던 것이 지역 확산을 막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에도 우리 도는 소규모 집단 감염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제 우리 도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마지막 관문의 위험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3대 중점 방역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에 취약한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PC방과 노래방, 학원 및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브리핑 이후 도와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통해 시군별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김경수 도지사는 지시하였고 먼저 사회복지시설은 전담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에 취약하지만 휴관이 불가능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을 두고 매일매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코호트 격리를 오늘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집단 시설 내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즉시 업무 배제와 격리를 이행하고 신속한 검사를 통해 시설 내 감염 위험 요인을 최대한 빨리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접경 지역에 위치한 4개 시군은 대구를 오가는 대중교통 운영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버스의 경우 창영, 거창, 합천은 하루 2회, 밀양은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감염 예방 안내문과 선별진료소 홍보를 강화하고 자차를 이용한 방문도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경 4개 시군에 대해서는 대구 경북 지역 방문자를 확인하고 읍면동에서 직접 증상 유무를 확인하겠습니다. PC방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보건소와 읍면동 방역요원을 긴급 투입하여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원을 비롯해 방역 대상지가 많은 지역은 보건소 인력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방역을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충남 지역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줌바댄스 워크숍으로 보고 있습니다. 줌바댄스 등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 운동 프로그램은 시군 등을 통해 당분간 휴원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실시됩니다. 오늘 월요일은 약국에서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분들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 등록증을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2010년 포함된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와 1940년 그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과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을 위한 마스크 대리 구매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의 출생연도 요일에 구매가 가능하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약국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줄여나가기 위해 1인 약국을 중심으로 읍면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의 인력이 지원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약사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 마트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1인 1매 구입이 가능합니다. 주말에는 약국 및 우체국, 농협 하나로 마트가 문을 닫는 지역이 있습니다. 주말 구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